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금요일에 같이 식사하셨던 분이 오미크론 확정 받으셨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러 갑니다. 제가 금요일 날 스케줄이 좀 많았는데,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굉장히 몸살이 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잠이 너무 와가지고 자고 또 자고 자고 또 자고 그러다가 나 진짜 세수도 겨우 했어. 식욕이 너무 없는 거야, 내가. 나 맨날, 평생 다이어터로서 이러고 항상 배고팠는데, 식욕이 계속 너무 없어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혹시 그것 때문인 건 아닌가 해서 조금 걱정스럽기는 해요. 어쨌거나, 눈에 눈곱만 겨우 떼고 지금, 검사하러 가는데요. 엄청 사람이 많대요. 지금 제주도가 지난주에 100명 이상 돌파. 그리고 오늘은 거의 400명대 지금 임박이에요. 오늘 발표가 0시 기준으로 390몇 명이거든요. 이 상황이 건강하게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중앙병원이고요. 들어갑니다. 환자진료소가 응급실 근처에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줄이 이만큼 서 있습니다. 010. 네. 이게 비용이 나올 수도 있나 봐요. 근데 저분은 계속 뒤로만 가시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안에 들어가서 물어봐야 되나? 다음날 5시 이후에. 아, 이게 집에서 가까워서 그냥 찾아서 온 건데 이게 다 다르군요. 아니, 그냥 보건소에서 문자 받으셨어요? 저요? 네. 아, 저는 보건소에서 문자 받은 게 아니라 확정 받으신 분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네. 혹시 뭐 신속한 검사 괜찮으세요? 네? 신속한 검사. 신속한 검사요? 그게 뭐가 달라요? 신속한 검사 오늘 결과 나오고요. 아, 자가키트 검사요, 그죠? 네? 자가키트 검사. 아, 자가키트 검사요? 그게 비용이 나와요? 네, 56,960원 나올 거고요. 네. PCR 검사 원하시는 경우에는 55,310원이 나오시고요. PCR 검사는 네. 내일 밤에 한 10시쯤에 나올 거고요. 그때까지 적응을 하셔야 되시고 네. 문자 통보 되실 거고요. 저 지금 처음 받아보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다 비용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보건소 문자가 왔다고 하면은 네. 그 진찰문의 9,200원밖에 안 나오고 안 나오긴 하거든요. 아, 근데 문자 그래요? 들어온 게 아니시니까는 네. 예, 비용이 문자 받았는지 한번. Nope. 네, 제가 중앙병원에 왔었는데요. 여기는 유료 검사였어요. 이렇게 줄이 긴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즉시 확인하는 키트로 검사한 다음에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요. 네, 음성 받았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은 효과가 있네요. 여러분도 부스터샷 꼭 맞으세요. 병원입니다. 감기 기운이랑 몸살 기운이 계속 있었대서 그냥 나온 김에 감기 치료를 받고 들어가려고 병원에 왔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흰머리처럼 보이지?